네,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총선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.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합니다. 그럼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전국 사전투표율입니다. 사전투표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고요. 전국 사전투표율 오후 2시 기준이고 9.6%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첫째 날 같은 시각 기준으로 전국 사전투표율 7.2%였는데요. 조금 더 높아진 사전투표율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이 시각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국 사전투표율 현재 9.6% 진행된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은 현재 전남과 전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. 15.4% 그리고 13.5%고요. 가장 낮은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. 경기와 대구로 나타났는데요. 경기가 8.5%, 대구가 7.4%로 비교적 낮은 사전투표율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최근에 치러진 이 전국 단위 선거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. 당시에 7.1% 기록했고 2018년 지방선거를 지나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. 7.2% 기록했고요.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높은 수치 나타났는데요. 10.5% 사전투표율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2022년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6.3% 그리고 2024년 지금 치러지고 있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9.6% 오후 2시 시각 투표율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사전투표 첫날 오후 2시 기준 알아봤는데요. 오늘 사전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.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시각 사전투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.